귀국 후 부푼 마음으로 연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다는데요.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지만 굉장히 정밀한 장비거든요.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. 그 말은 온도 변화도 거의 없어야 되고 습도 변화도 없어야 되고 원자 물질들의 미세한 모습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 같은 건물의 진동이나 이 밖의 진동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의 이제 지하 실험실을 공간을 찾았어야 됐고 그 공간을 찾는 과정부터 좀 고난의 연속이죠. 세계 최고 성능의 초고속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장비 개조 작업에 돌입한 권호훈 박사. 거칠고 메마른 땅에 마침내 한 송이 꽃을 피워낼 때까지 그에게 나침반이 돼주었던 건 수년간 체득한 경험뿐이었습니다. 현미경을 설치하고 개조하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. 저 레이저 빔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집어넣어서 이 레이저 빔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전자현미경이 다 덮여 있잖아요. 그 안에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빛을 넣어가지고 이 바늘끝만 한 데다가 조사를 한다는 게 진짜 모래사장 안에서 이렇게 뭔가 진주를 찾는 거의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정도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반면 레이저 빔이 너무 강하게 조사되면 방전되거나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실험 과정은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. 그래도 희망은 잃지 않았는데요. 세상 누구보다도 이 장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. 나는 이 장비가 완성돼서 정상 작동하고 이게 성능 더 진일보된 성능을 보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티고요. 그다음에 그런 난관들은 사실 이 문제가 뭔지만 파악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진일보된 성능의 현미경을 바탕으로 권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2차원 소재 흑린의 주름이 생기는 변형 과정을 최초로 포착하기도 했습니다.